이제는 자주포를 한볼 텐데, 여기서 봐야 되나? 요거, 네 대인가? 아, 다섯 대구나. 플러스 영국. 다섯 대죠? 평댐은, 아이고야. T92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콩강캐, 게이베, 261, 바샷. 평관이 원래 80이었나 그랬을 텐데. 60까지 떨어졌고. 스턴 듀레이션.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자주포 데미지가 깎인 대신에, 디버프. 이제, 자주포를 맞으면은, 쇼크에 걸려요. 맞은 애들이. 그래서, 승무원들이 골로 가가지고, 막, 능력치가 떨어져. 그래서, 최소 15초, 최대 35초, 이렇게 스턴이 걸린다고. 맞은 사람의 승무원들이. 그런 기능이 생겼고, 그래서 일단 구경에 따라서, 그냥 비슷하네요, 이거는. 최소 13초 동안은 막 해롱해롱 거리네. 연사력은 봐도 모르겠고, 이걸 봐야 돼.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다, 좀 빨라졌나? 42초, 38초. 아, 좀 빨라지긴 했네, 연사력. 조금 빨라졌네요. 선회력은 안 봐도 되고. 부각 안 봐도 되고, 이것도 안 봐도 되고, 바샷이 원래 네 발이었잖아요. 세 발로 바뀌었어. 이게 커. 대신 장전 속도가 그만큼 줄긴 했는데, 한 발이 없어졌어. 이제 사면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준 시간이 대폭 버프가 됐지. 보면 알겠다마는 원래 T92가 8초인가 그랬거든요, 스펙상으로. 근데 5초대로 떨어졌고, 261은 3초, 3.9초, 3.9초 뭐 바샷 이렇게. 조준 속도, 그리고 명중률 버프. 얘 명중률 왜 이러냐? 얘는 뭐 바뀐 게 없네. 얘가 명중률이 1.1이었거든요? 0.06 버프됐고, 뭐 나머지는 뭐 조금씩 버프되는데, T92가 0.9였는데, 0.12 버프가 됐고, DPM 의미 없고, 뭐 이건 안 봐도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깎고, 그 연사력, 그리고 스턴, 요런 쪽. 그리고, 데미지가 원래 180mm가 1200이었죠, 평댐이. 근데 900으로 깎였어. 게이백은 똑같은 것 같은데? 210mm? T92가 1800에서 1300. 950. 750이었나? 950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1200. 스플래시 한번 볼까요? 스플 10m 일반탄, 골탄 11m. T92 골탄이 11m 아니었나? 얘 근데 뭐 HD화 됐어요? 주포가 달라진 것 같다? 뭔가? 뭔가 주포가 바뀐 느낌인데? 그 다음에
게이백이 210ml, 12.6m. 골탄 13.9m. 티구십이 13m. 일반탄. 골탄 14.5m. 25m가 아닌데? 14.5인데? 참고로 14.5는 T92가 너프 전에 골탄 범위일 거야, 대충. 그때가 14.95m였나? 그랬을걸? 너프 전이? 다시 거의 롤백한 수준? 이고. 바샤티용이 8m. 원래 얘가 4.95m인가 그런데 거의 두배 가까이 버프가 됐네요. 9m. 진짜 두 배인 것 같고. 아닌가? 진짜 두 배는 아닌가 보네. 콩건키가 12.8, 14.2. 이렇게 돼 있네요. 스펙은 맞고, 이제 한 대씩 타보죠.